안 줍시다. 빨리 오세요. 언제 다 오셨대? 앉아 빨리. 왜 여기 둘밖에 없냐? 아, 예쁜 앨리스도 있네. 탈모랑. 앉아. Now that everyone is here, please take your seats so we can begin. 오, 델핀도 왔네? 블레이드단 옷 입은 것 봐. I hope that we have all come no. here in the spirit of... You insult us by bringing her to this negotiation. Your chief Talos Hunter? That didn't take long. Didn't hear, hear. 드웨모 합체 로봇이라던가. 얼마나 좋아. 나올 수도 있지, 드웨모 합체 로봇. 쉐오고러스가 만들면 되잖아. 원래 이게 안 되는 건데 내가 만들었어 하고 쉐오고러스가 만들면 되잖아. 뭔 상관이야, 개신인데. 신이라면서요. 원래 이게 각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거 내일 말도 아니고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지 뭐. 무슨 세계관이니 이거는 이래서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느니 개소리야. 판타지 게임이야. 시스템으로 안 됐으면 드래곤도 안 나왔어. 맞소. 탈모는 울프리기 맞소. 아니야. I'm glad we see eye to eye on this. We walk then. No. We'll stay. Out of respect for the Dragonborn and our graybeard hosts. 날 존경한다고? 너 나한테 죽을 텐데. We are not negotiating. Is that clear? 네, 내 생각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무조건 다시 해야 되는데 얘는 아무리 까도 내가 샌드백처럼 막 숨도 못 쉬고 때려도 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을 거야. No, not this time. Now that that's settled, may we proceed? I have something to say first. Here we go. The only reason I agreed to attend this council was to deal with the dragon menace. There's nothing else to talk. 블레이드단 검도 있고 나중에 뭐 식스 나오면 수리검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요? 닌자 좋아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닌자 좋아하잖아요. 수리검도 나오고 인술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나선은 던지고 분신 쓰고. 그렇게 심노잼의 길을 걷는 거지. Yes, let's get this over with. Are we ready to proceed? 얘네 말은 스킵이 안 되나 봅니다. 나도 지금 알았어요. Jarl Ulfric, General Tullius, this council is unprecedented. We are gathered here. 너희들 나 감시하고 있냐, 너희 둘이? 야, 너 클로킹 한 줄 알았다. 얘 씨 안 보인다, 야. Do your best to begin the process of achieving a last. 아 맞아요, 투척 무기 그런 것도. 난 투척 무기에 약간 흥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리틀링이 창을 쓰는데 그걸 내가 활로 쓰잖아요. DLC 나오는 거를. 수청 무기도 좋을 것 같네.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 약간 댓글 달려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리틀링만의 초창이지 우리한테 활이잖아요. 수청무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예를 들면은 아 그 있잖아요. 아크 빙글빙글 돌려서 하는 게 뭐였더라? 그 아 돌팔매질 같아서 끈에 묶어 던지면은 막 다리 묶여서 못 움직이고 그런 것도 나왔으면 재밌을 것 같고. 아 솔직히 푸스로다로 날려버리는 마당에 다리 묶는 것 정도는 상관없잖아요. 푸스로다 날려버리지, 부적대지, 시간 멈추지 다 하는데 뭐 그런 좀 그런 거 나와서 약간 좀 재밌게도 하고. 거인 같은 건 안 통하고 걔는 큰 애들은. 아 몰라 맞아 몰라요. 그리고 그거 공성무기 화이트런 같은 도시가 있고 내가 거기 앉아서 밖에다 쏘면은 거인 같은 애들이 맞으면 죽는 거죠. 예. In exchange for Markarth, the source Riften seems like a better choice to me. Well fortified, easily resupplied from across Lake Hunt. Not enough to outweigh the loss of Markarth. With the reach, fair enough. Having enough. 이거 대충 해서 넘기겠습니다. 어차피 나 이거 할 생각 없어요. 가면만 얻으면 끝입니다. 나는 왕관만 얻으면 니들 전쟁 하나만 상관없어. 다 죽으라 그래. 몰라. The Dragonborn has spoken, Tullius. Markarth will be ours. 가면 예쁜데. Now we'll see if there's anything behind your talk of good faith. I don't blame you, Dragonborn.
야, 근데 가면을 드래곤 프린스가 드래곤 프린스가 드래곤 프린스래 끼고 있었으면 냄새 엄청나겠다. 야, 이거 냄새가 몇백 년 동안 묵은 냄새 날 거 아니야. 어우, 코도 안 뚫려 있어. 걔들 코 없다고 시라고. 아, 혐. 그리고 공성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보다 결계 정도 있어야지. 판타지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계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길바닥에서 거인 나오지, 검치 호랑이 나오지, 결계. 마법의 도시면은 결계 있고, 전사의 도시면은 뭐 공성 무기도 좋고. 막말로 거인들이 막 쳐들어오면 어쩔 거면, 드로그들 막 쳐들어오면은 무기 같은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 하나만 딱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 Is he with you, Delphi? 전쟁에서도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왈테오 같이 막 불 붙인 돌멩이 떨어지고 투석기? 그런 거. 죽은 자의 도시. 데스스랄도 있으니까 죽은 NPC를 소생시켜서 내 노예로 쓰는 거죠. 막 죽은 자의 도시 같은 데 가서 무덤에다가 집 짓고 거기다가 막 좀비들 내 집사 경비병으로 막 쓰고. 완전히 그러면은 개꿀잼이지. 네크로맨서 모드 이런 곳이 없냐고 계속 찾았던 그런 것들. 모드가 많이 나오고 기발한 게 많아서 아마 추가될 게 많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엘더 아예 그런 식으로 막 부활을 해서 데스를 오래 걸린 거기도 하고. 난 그런 거 나서 진짜 그 언데드 계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래 언데드 계열에서 들어오고 막 지하 도시 무덤 막 이런 데 만들고 묘지 대지하 막 대분묘 막 이런 데 만들고 별개로 이제는 이제 블링블링 하나 만드는 거죠. 그 디아블로에 보면은 TDA랑 아 걔 누구였더라 그 창 들고 있던 애 어찌됐건 그런 애들 막 천사들 있는 데처럼 번쩍거리는 하나 만들어서 막 성 만들고 하얀색 기사들 막 나오고 그런 성같이 하얀데도 하나 만들어두고 만들고 이제 번쩍거리는 거 하나 만들고 색깔별로 숲도 만들고 숲인데 이제 그 반제장에 나오는 임페리오스 잠깐만요. 울프리 카스 웨이트를 보상해야 돼요. 이렇게 하죠. 알아서 첫 번째 선택지로 해. 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숲에서 이제 반제장 엔트같이 거대 나무 걔네들도 나오고 나무도 이제 부셔야지 님들. 지금도 불 쓰면은 뭐 타고 이러지 않나요? 그처럼 이제 식스 들어가면은 내가 화염 마법을 쓰면 막 숲도 타고 숲도 막 이제 냉기 마법으로 막 끄고 절벽도 무너뜨리고 막 메인 퀘스트 딱 하면은 아 이런 게 있지 않았나? 그래 섀도우 오브 모르도르? 거기서처럼 이제 거대 몬스터를 내가 막 타고 싸우고 조종하고 성체 같은 거 점령하고 그래 오크인데 오크도 이게 프로토스 종족 있는 거죠. 오크도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크인데 약간 못된 오크들 있죠. 사이비 종교 걔네들을 일단 쓰러뜨리고 걔네 성체 점령해서 이제 내 마을로 삼고 예, 스프리건 말고 예, 스프리건이 여자니까 예, 여기 PC 시대 아니겠습니까? 남자 남녀 평등 남자 스프리건도 있어야죠. 있나 원래? 원래 남녀가 다 있나? 아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그래 정령 맞아 정령 지금 화염 정령 폭풍 정령 냉기 정령 있잖아요. 정령이 사는 세계도 만드는 거지. 여태까지 뭐 세계관이 어째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으면 그거 만들면 되고 없었으면은 여태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번 작에서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이러면서 내면 되지 뭐 그냥 판타지 정령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유니콘도 괜찮고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네피셜만 해도 꿀잼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 유튜브 이것만 따로 잘라서 올릴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 나누면서 님들 댓글 좀 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화기애애하게 콩닥콩닥하게 댓글 달고 서로 의견 나누고 있는데 누가 인터넷에서 외국 제작 자료 퍼와가지고 이거 세계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게임으로 막 자료 퍼와가지고 아 이거는 팩트폭력? 미안 이러면서 다는 거는 여러분 그 팩트폭력은
막 자기가 뭐 우기고 막 싸우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화를 끌어나가는 게 팩트폭력이고, 님들 우리끼리 화기애애하게 의견 나누고 있을 때는 그냥 눈치 없이 그러는 거야. 팩트폭력이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사실 팩트랄 것도 없어. 만들지도 않았는데 무슨 팩트가 어딨어 이씨. 아, 사변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역사 수집물. 블레단에 베어버린 드래곤의 이름 많이 기록되어 있네. 이거 S버리죠? 아, 불똥꺼 이거 목소리 안 나오는 거지. 극혐이야. 여기 갔어요 얘네? 언제 갔냐? 대화의 장을 열라 이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게 스카이림이 싱글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대화할 만한 데가 마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스카이림 좋아하는 스카이림 유저들끼리 노가리 까면서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말 걸지 마. 그런 식으로 영상 하나 뽑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생목록 하나 만들게. 엘더 스크롤 6. 아, 그만 말 걸어. 진짜 짜증나네 이게. 어우씨. 그런 식으로 1레벨 안에서 날아가다니 한심한 녀석. 자, 여러분들 댓글 다시고요. 행복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인터넷에서 어디서 또 제작자가 말했는데요 하면서 정보 퍼오지 마시고요. 갑분싸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즐겁게 놀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판타지 게임에서 뭐 세계관이니 뭐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 폴아웃에서 외계인도 나왔는데 여기서 외계인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뭐 고대 존재 해가지고 뭐 크톤 나올 수도 있고 늦어서 나올 수도 있고 걔는 안 나오겠지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냈는데 전작 스카이림이 너무 대작이라서 사람들이 막 잘 만들었는데도 막 불만이 많아. 너무 꿀잼인데 아 전작은 너무 대작이었는데 여기 전작엔 안 되네 막 비꼬면서 얘기하니까 막 빡쳐가지고 전작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외계인 하나 만들어서 막 주인공이 길 걷고 있는데 갑자기 땅바닥 꺼지면서 들어갔더니 막 폴아웃 세계관으로 가서 막 칼 들고 싸우다가 총 들고 싸우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 좀 그만 걸라니까. 어우 씨. 자식 저거. 데디케이트 멀티인데 인간 NPC가 없다네요. 아 그런가요? 사실 저는 폴아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끊어내죠. 이번에 그 영상은 끊어내고 본게임은 계속 가야죠. 자 어떻게 끊어야 되나? 요렇게?